처음에 일단 글로벌 셀러라는 단어도 잘 몰랐었는데 그 유튜브 통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 연구소라는 카페까지 알게 됐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아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을 만한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평균적인 진도를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닛 808 100만 클럽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아마존의 물건이나 미국 물건을 소싱하다 보니까 이제 라자다라는 이제 새로운 마켓을 조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용해서 좀 더 영업을 좀 넓히 네,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